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6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이민년에 운 들어와서 금전수 벌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운에 바람이 일어나갖고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세가 이 중반기 운부터는 상반기 운보다는 중반기에 확 풀어지라는 운이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운이라 우리 말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월달 운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 코에 걸려서 삐거덕거릴 수 있고 또잘 마무리가 된것 같으면서도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잘하고 일 처리도 잘한 것 같으면서도 불쑥 구설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좋은 일로 움직이고 또 금전수도 벌고 가서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여도 또 가다가 일이 안 좋은 일로 나한테 툭툭 한 번씩 터져줄 수 있고 나한테 조금은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매사에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운이 좋을 때일수록 내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라 운 속에서 내가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33살 경호생 분들. 33살 경호생 분들이 앉은 자리가 좀 들썩거리고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찾아오는 수에 들었어요. 내가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요 변동수 움직임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은 되십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은 열려 있고 또 변화 변동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직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가게, 뭐, 새롭게 업종을 바꾼다든지, 뭐,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도 또 파트너블 또 한번 해보실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에서 내가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건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른 데서 내가 뭐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변동수가 있어도 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운에서 차라리 안 움직이니만 못하리라 하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시거나 변화 변동수 주시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또 인연의 운이 찾아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나한테 이 인연이 귀인이 돼서 내 반쪽 배필이 될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 또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찾아오고 또 부부간에 약간 다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문서는 굉장히 강하게 따라와요.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금전을 투자 투기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은 있고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운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5살 무호생 분들. 45살 무호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운이 높게 들어오면서 뭐랄까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 뭐 예체능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내가 어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아니면 한 코에서 지금 6월 달에 내가 뭐가 시작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주위에 사람을 소개로 아니면 일을 새로 시작하는 요런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운세가 열리는 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꽃몽우리가 이렇게 탁 터져주기 전에 요 몽우리가 잡힐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45살 우리 무호생 분들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도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 또 인사받을 일도 있고 또 내가 사람 앞에 우뚝 설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45살 무호생 분들은 6월 달에 이 운이 열리면서 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대운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조상에 공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상계를 조금 지내서 개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사고수 아니면 내 건강관리 이런 것좀잘 체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7살 병호생 분들. 57살 병호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일곱 성주가 들어오면서 해운년하고 합이 들고, 일곱 성주라고 하면 흔히 대운이라고 하지만, 일곱 수에 대운이 들면서 크게, 여적지 내가 돈을 벌었어도 지키지 못하신 분들, 올 수에는 금전을 벌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병호생 분들은 6월달 운에 뭐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사천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서서 달리게 하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금전수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내가 사람 속에 연결돼서 움직이면서도 나한테 이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57살 병호생 분들은 6월달 운에 굉장히 활성화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몸성주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문서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서를 운도 따라오지만 내 몸조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일 끝에 내 몸수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몸조심 6월달에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에서는 열려 있지만 금전수 또 귀인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69살 갑오생 분들 69살 갑오생 분들이 조금 3, 4, 5월달, 4월달, 요게 조금 때 마음이 조금 뭐랄까, 조급하게 움직이시고, 일을 하면서도 진행이 조금 안 되셨던 분들,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조급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앞섰던 분도 있어요. 가족들도 편치 않고, 자손들도 일이 확 터져주질 않고, 약간은 이렇게 근심 끝에 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갑오생 말띠 분들이, 6월 달운에서는 내가 영업사업 하시고 내가 업을 하시는 분들, 운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매사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 답답했던 것도 풀어져라 그러고,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 뛰었던 것도 조금은 가라앉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9 갑오생 분들이 올 수에 괜히 내가 근심, 내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면 자손으로 근심이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운에서는 확 9술에도 열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9술 땜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생년월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요 9술의 요 상반기 운으로 내가 편치가 않고 자손들도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요런 분들은 조금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69이라 그래도 요 9수 땜안 하시고 일적으로 잘 풀리시는 분들은 6월 달운에 내가 운에서 열려 있고 금전수도 벌수 있고 새롭게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려는 귀인은 또 같이 따라옵니다. 수에서 운이 열려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우리 69살 갑오생 분들 6월 달에 운세에서 답답한 운에서 내가 가슴이 뻥 뚫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6월 달 운에서는 내가 일이 답답하고 안 풀렸던 일이 확 풀어지면서도 또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요런 운도 같이 따라오는 운이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런 운이기 때문에 매사를 결정할 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내가 사람을 믿고도 따를 때도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문서 잡을 때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